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를 비롯한 4개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쓴 인기 아이돌 그룹 뉴진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4주 연속 등재되는 등 국내외 무대를 종횡무진하고 있는데, 그룹 뉴진스의 멤버 민지가 춘천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는가? 오늘은 뉴진스 민지를 비롯한 춘천 출신 유명인들을 소개한다. 본명 김민지, 2004년생으로 춘천시 동면 만천리 출생이다. 만천초를 졸업하고 강원중을 다녔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춘천 막국수를 언급해 화제가 됐다. 뉴진스 민지 말고도 춘천 출신 유명인이 더 있는데, 인기 아이돌 그룹 오마이걸의 승희와 유빈도 춘천 출신이다. 본명 현승희, 춘천시 신부구 출생으로 1996년생이다. 천전초와 유복여중을 졸업했다. 전국노래자랑에 등장한 적도 있었다. 본명 배유빈, 승희와 마찬가지로 신부급 출생이다. 1997년생으로 부안초, 봉이여중을 졸업했고 춘천여고를 다니다 외지로 전학을 갔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극중 캐릭터 모현민을 연기한 배우도 춘천 출신이다. 본명 박지연으로 춘천여고를 졸업했다. 슈퍼스타K로 유명한 가수 박보람, 춘천시 효자동 출신으로 동춘천초, 봉이여중, 춘천실고를 졸업했다. 유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135만 유튜버 빠니보틀, 본명 박재한으로 1987년생이다. 춘천초와 동부초, 후평중, 강원고를 졸업했다. 풍물시장을 소개하는 등 춘천 관련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다. 202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라이썸의 김나영, 춘천시 퇴계동 출신으로 봄내초와 남춘천 여중을 졸업했다. 본명 김대원으로 1971년생이다. 춘천국민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춘천고 시절엔 야구부 활동을 했었다고 한다. 이외 유명한 춘천 출신들이 더 있는데, 손흥민, 황희찬, 진종호 등 스포츠 스타들과 김추자, 노사연 등 베테랑 가수들도 춘천 출신이다. 어린 시절 춘천에 살다가 외지로 이사간 유명인들도 있는데, 농구감독 허재, 개그맨 김준현, 아이돌 그룹 있지의 류진이 대표적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춘천의 스타들, 춘천 출신들의 빛나는 앞날을 기원한다.